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따방특집 학교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실 거울. 어느 한 고등학교에 민수와 철수가 미술실에서 미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철수한테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그 얘기 아냐? 뭔데? 미술실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민수가 하는 이야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었죠. 그러자 철수는 자신이 증명해 보이겠다며 미술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무서움이 느껴졌었고, 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 수 있을까 하다가 둘러보다 보니까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춤을 추고 또 거울 앞에서 움직이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저 완치서 철수가 어젯밤에 밤을 샌 것을 알고 그 철수 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야, 너 밤에 귀신 봤어?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무슨 개소리야. 밤새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미술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의아하며 철수에게 되물었습니다. 거울? 이상하네.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순간 철수는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철수는 미술실에 없다는 그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민수의 반대편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건 과연 민수였을까요? 아니면 귀신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고등학교 시절 미술실에 갈 때 유심히 미술실 주변 곳곳을 샅샅이 다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미술실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게 느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는 미술실에 거울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학교 미술실은 거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울 속 귀신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윤호의 나방특집 미술실 거울 이야기였습니다.